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의료원 내분비내과의 이상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최될 에이드 2021 경희의료인공지능 해커톤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뇨병 그리고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당뇨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측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지금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번 에이드 2021에는 특히 당뇨병 전 단계 고위험군에서 당뇨병으로의 진행과 발생을 예측하는 주제로 해갖고 해커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가 단지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당이 올라가면서 몸의 혈관에 따라서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조기에 사망에 이르게 될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에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3명에 1명 정도가 당뇨병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그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가 당뇨병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런 당뇨병 고위험군 환자들은 일반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당뇨병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치명적인 만성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뇨병 고위험군인지 그리고 그런 고위험군에서 어떤 사람이 당뇨병으로 진행하고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의 헬스케어 관련된 버든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당뇨병 예측을 위한 해커톤이 굉장히 큰 해커톤 자체로의 행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보건의료, 건강 수준 향상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해커톤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건강검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건강검진 데이터 상에서 원래 당뇨가 없었던 사람이 경과를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은 당뇨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가 함께 주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당뇨병이 생기고 악화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해커톤 진행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족스럽고 충분히 우리가 쓸만한 그런 당뇨병 예측 모델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테크닉을 이용해갖고 좀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정확한 인공지능 당뇨병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해커톤은 우리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의료 패러다임, 의료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탁월한 의학적 성취를 가진 그런 병원이기도 했었지만, 이런 5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 추가적인 의료 역량,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료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 행사가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